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은 학명이 심보포건나더스라고 합니다. 자, 시트로넬라는 이제 벽가에 속해요. 그 잎을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 재배지는 시트로넬라의 재배지는 스리랑카가 가장 많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재배되는 시트로넬라를 실론이라고 합니다. 실론 시트로넬라. 또 자바 시트로넬라가 있는데 이 자바 시트로넬라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가테말라 또는 베트남이나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트로넬라 중에 저는 실론형 시트로넬라를 선택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 앞에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론과 자바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넬라 향을 맡으면 얘는 이제 실론입니다. 실론 시트로넬라는 그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약간 더운 성질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좀 달콤한데 어떤 달콤함이냐, 오렌지 과육에서 나는 진한 그 그윽한 약, 그 단내라고 할까요? 그 오렌지 외 과육에서 나는 단내, 진한 단내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이 실론입니다. 근데 자바는 감귤 껍질에서, 특히 레몬 껍질 있잖아요. 레몬 껍질에서 나는 약간 상큼하고 그 시큼한 그런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또 색상은 그 실론은 연노란색에서 연갈색 사이라고 하면 이 자바는 무색에서 연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 성분을 보면 제라니올이한 실론은 23%가 돼요. 그런데 자바는 24% 제라니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트로넬라는 5%, 실론은 5%고 자바는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트로넬롤은 이 실론은 8%고 자바는 16%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라니올의 성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효능이 뭐냐면 시트로넬라 효능은 가장 강력한 효능은 모기퇴치제죠. 모기퇴치제. 모기퇴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램프 같은데 불을 붙여서 그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을 8방울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렇게 피워놓기만 해도 모기들이 덜 달려든대요. 특히 그 거실이나 특히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 약간 모기들이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얘를 피워놓게 되면 모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기퇴치제로 사용할 때 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또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뿌리는 방법,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 공병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공병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위치아젤이에요. 오래 두고두고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금방 한꺼번에 다 발향을 시키고 뿌려버리게 되면 따뜻한 물에다가 그냥 이 에센셜을 넣어서 뿌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며칠 동안 사용하시게 되면 위치아젤이 필요하겠죠. 이제 방부 효과가 있으니까 한 5mm 정도 이 위치아젤을 따르고, 그다음에 정제수를 95mm를 따릅니다. 100mm 공병입니다. 이게 붓고, 자, 얘가 시트로넬라죠. 시트로넬라 8방울. 얘가 시나몬 잎이에요. 시나몬 잎 8방울. 얘가 티트리예요. 티트리 7방울. 레몬글래스 7방울입니다. 갖고 다니면서 특히 야외 활동하실 때 머리나 옷이나 피부에 이렇게 그냥 다리 같은데 신발 위에다가 그냥 뿌리면 되고, 텐트 주변이나 그 다음에 창가에 뿌리시면 됩니다. 뿌리기만 해도
이제 그 주변에 한 10시간 정도 시트로넬라만 했을 경우 한 10시간 정도 말라리아나 모기들을 퇴치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몸에 뿌릴 때는 얘가 체온과 함께 증발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서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뿌려도 되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민감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데 분사하시고 대주시면 긴팔을 얇은 긴팔을 아이들에게 입히고 바지도 얇은 거 긴 걸 입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얘를 분사해 줄 경우에는 피부 민감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램프에 피웠을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신생아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가까이다 피우지 마시고 좀 거리가 먼 곳에 피우셔야 합니다. 혹이라도 이 신생아들이 폐렴이나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좀 약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피우는 것보다 좀 멀리서 피워주시거나 방안을 좀 차단하고 모기장을 아이들에게 씌우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또한 이 모기퇴치제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기퇴치제를 발암물질이라고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트로넬라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시트로넬라에는 시트로넬라리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기퇴치제로 주의를 요해했던 것이 어떤 성분이냐면 메틸유게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한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메틸유게놀 성분은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 메틸유게놀이라고 하는 인공화학적으로 만든 메틸유게놀 성분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인공으로 만들었을 때는 발암물질인데 얘를 인공으로 만들지 않고 천연으로 했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그래서 이 시트로넬라를 먹지 마라. 피부에 원액을 바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에 원액을 바르지 않고 또 먹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2012년도에 잘 모를 때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이걸 해지했습니다. 안전하다,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지를 했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메틸 그 유게놀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마라, 원액을 피부에 바르지 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를 뿌리거나 발향하거나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 마사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FDA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다만 그 모기퇴치제 사용할 때는 꼭 표기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트로넬라 효능을 보면 가장 큰 효능이 바로 진통제 역할이에요.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경우에 뭐 족욕이나 또는 캐리오일에 식물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서 바르시거나 또는 베이스 크림에 브랜딩해서 바르시는 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굉장히 마디마디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때마다 그 진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리오일이나 매직크림에다가 브랜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신이 굉장히 많이 지칠 때 있잖아요. 많이 지치고 깔아지고 힘들 때 이 시트로넬라 향을 피우거나 또는 티슈에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거나 또는 잠자리 베개에다가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너무 지쳐서 일하기 힘들 때 이렇게 램프에 피워주는 것도 괜찮죠. 이 시트로넬라는 비독성이에요. 비자극이에요. 자극도 없고 독성이 없어요. 하지만 신생아나 아토피나 건선이 있을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 시트로넬라 구성 성분에 있는 어떤 항원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에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겠죠. 내가 땅콩을 먹어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알레르기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넬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을 금지하고 피부가 아주 민감할 경우는 원액을 직접 바르거나 입에 넣거나 가그린을 하거나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스트로넬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액 사용 금지, 먹지 않는다. 예, 사용한 양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다한증에 이 스트로넬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한증은 손바닥이나 겨드랑이나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인데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액취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땀이 나오는 그 대한선에 큰 땀샘에 염증이 생기면 이상한 액취증이 나죠. 그랬을 경우 특히 여름에 더 심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바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아로마 테라피 할 때 사용하는 베이스 크림입니다. 50g의 아로미 매직 크림 50g에 여기에 보시면 시트로넬라예요. 시트로넬라 에션셜 오일을 7방울 떨어뜨려요. 자, 티트리 4방울. 자, 라벤더 4방울. 토탈 15방울만 아로미 매직크림에다가 넣으시고요. 얘를 잘 섞어줘. 얘를 잘 섞어서 수시로 겨드랑이에다가 바르고 손바닥이나 핸드크림으로 바르시면 되겠죠. 발바닥에 발라주게 되면 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나는 액취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땀이 덜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발바닥,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휴대하시면서 수시로 발라주시면 다한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